네, 제 3장이에요. 3장은 First Steps with Phoenix Channel 이 부분입니다. Phoenix Channel에 관해서 첫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좀볼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 보고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더 깊이 있게 채널을 다룰 겁니다. 채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긴 편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뭐 예쁜 그림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하나씩 천천히 좀 보죠. 3장은 한 번만에 다 진행하기는 양이 좀 많고 아마 두세 번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하나 보죠. 예쁜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다음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는데 그냥 서버가 아니라 채널을 이용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토픽의 서브스크립션하고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뭐 보내거나 혹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채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내용 같긴 한데 딱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제3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다음 이어지는 장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은 우리 이전 강좌에서 몇번 다루었죠? 몇번 다루어서 이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채널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들 다 잡고 계실 텐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기억도 되살린 다음에 다음 제4장에서 좀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왼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소켓 있고 다음에 이 팝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 서버라고 얘기를 합시다. 얘가 서버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은 다른 말로 트랜스포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트랜스포트. 이게 소켓이고 그리고 채널이 있고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이 채널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니까 팝섭이라고 하는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과 팝섭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팝섭의 일부가 채널이에요. 우리가 채널은 팝섭을 기초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는 채널, 채널은 이제 여기 뭐 토픽이라는 아주 개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전에도 봤던 내용입니다만 토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채널에 가입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 이거나 혹은 우리 지금 먼저 WSCAT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WSCAT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구성해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채널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지난 장에서 공부했던 소켓입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소켓에 있는 핸들 인 펑션을 호출하고 그죠? 소켓은 또다시 이 채널의 핸들 인 펑션을 호출하는데 아규먼트 수가 달라요. 얘는 아규먼트가 둘이고 얘는 셋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핸들링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나중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한다 그러면 요 펑션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 부분을 자동적으로 얘가 처리해 주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소켓은 건물의 어떤 건물의 안내 데스크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안내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채널은 각각의 업무가 있는 부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부서.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방문자입니다. 비유가 적절 않아요? 방문자가 어떤 관공서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관공서. 관공서를 방문을 하면은 이 관공서의 안내 데스크나 혹은 경비실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센티케이션.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을 거쳐서 방문자의 목적지를 관공서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부서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부서가 바로 채널입니다. 그럼 채널은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서는 이 방문자가 방문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 단위로 그 사람이 이 부서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예요. 어센티케이션은 소켓 단위에서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서라이제이션은 부서 단위에서 어떤 정보를 얘가 열람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어서라이제이션입니다. 두 가지 단계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센티케이션은 소켓에서 코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서라이제이션은 채널에서 구성을 합니다. 채널인데 여기서는 커넥트 펑션을 이용해요. 커넥트 펑션에서 하고, 어센티케이션은 조인 펑션을 이용하죠. 조인 펑션에서 어센티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피닉스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 요 구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도 복습을 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대화, 그죠? 요게 가장 주된 건데, 이 대화가 방문자와 서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방문자와 방문자 간의 대화, 다른 방문자, 그죠? 어느 한 방문자와 다른 방문자. 이제부터 클라이언트라죠. 원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another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혹은 또 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대화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버.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 없이 서버가 바로 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한 명의 클라이언트 혹은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다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특정한 클라이언트나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스펠링이 틀렸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를 좀 불러달라. 내가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 USA. 그죠? 미국에 있는 다른 누구를 좀 불러달라 해서 서버가 중지해서 한 명, 얘는 코리아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코리아.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와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어쨌거나 소켓이나 채널은 다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통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두 번째는 폴트 토러런스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은 토러런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통신이 끊겼다. 그러면은 즉시 그러한 통신을 복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통신이 끊겨지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을 때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들이 몽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대화했던 어떤 기록들을 유지한 상태로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죠?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피닉스 채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각 보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림들도 있고, 예쁜 그림들이 좀 있죠. 여기 또 예쁜 그림이 하나 더 있네.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좀 지워버릴까요? 지웠어요. 요 그림 보죠. 자, 클라이언트가 우리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가능해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가능하고, 뭐, 지금 좀 이따 WSCAT도 볼 겁니다. WSCAT도 가능하고 별의별 클라이언트 가능하고 트랜스포트 프로세서, 이게 소켓입니다. 피닉스 소켓. 그리고 이 소켓이 하는 역할은 채널들로 이 클라이언트를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채널도 프로세스고, 채널 각각의 채널도 프로세스고, 그리고 소켓도 프로세스예요. 제각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프로세스와 달리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One process라고 할까요? Process is another process.
다른 프로세서들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 각각 그러니까 각각의 라이프 생명 주기라든가 자원 관리라든가 이거 독립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어느 한 프로세스는 언제든지 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재생 부활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폴더 토르런스 엘릭슨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 어느 한 프로세스 그죠? One process can be dead at any moment 언제든지 but revival 뭐 순위라고 그럴까요? 즉시 순위라고 말이 좀 이상하네. 즉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엘릭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폴트로런스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해서 채널도 프로세스고 소켓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켓이 죽었다. 소켓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켓이 안내하던 이 채널들도 같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었던 프로세스는 바로 되살아나잖아요. 그죠? 바로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채널들. 얘네들도 되살아납니다.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좀 이따 우리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팝섭이 있고 리모트 팝섭 있고 팝섭 그러니까 노드들 간의 통신을 주관하는 것은 팝섭 그리고 채널 자체가 팝섭의 일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채널과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도 팝섭이 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마치 채널과 팝섭이 서로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팝섭 속에 채널이 동작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채널 각각은 무엇을 대변하냐니까 각각의 토픽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토픽이 어느 하나의 채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또 예쁜 그림들이 좀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예제를 같이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소켓이죠. 소켓은 피닉스 소켓을 임플멘트합니다. 그죠? 피닉스 소켓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 뭐 나왔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소켓 트랜스포트의 비헤이비어예요. 비헤이비어이 뭔지 아시죠? 이것을 임플멘트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켓 모듈입니다. 그죠? 소켓 모듈은 어디 있느냐? 보시면은 여기 있군요. 요게 소켓입니다. 임플멘트하고 있는. 그죠? 피닉스 소켓이에요. 나중에 얘기 들어왔어요. 피닉스 소켓 내용을 천천히 한번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길어요. 요게 피닉스 소켓. 지금 우리는 피닉스 소켓을 직접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닫아놓고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니까 소켓 JS, 자바스크립트의 소켓 JS. 그러니까 피닉스 소켓과는 달라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소켓입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어디 갔나요? 채널에 유저 소켓이 있잖아요. 이런 소켓. 그래서 유저 소켓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저 피닉스 소켓. 이 부분이죠. 피닉스 소켓 유저 매크로를 이용한 이것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소켓. 우리가 임플멘트하는 소켓은 뒤에 소켓이란 말이 붙어요. 그리고 채널은 뒤에 채널이란 말이 붙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소켓 이렇게 지정을 하죠. 이런 소켓, 우리가 이런 소켓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켓은 모듈은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바로 여기 있는 유저 소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저 소켓이 들어오면 여기 채널이 있잖아요. 이 채널을 쓸 것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소켓을 지정하고 지정된 소켓에 들어와 보면은 그 소켓에서 걔가 관리하는 부서들. 그죠? 소켓은 뭐라고 했었나요? 소켓은 우리가 안내 데스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안내 데스크니까 이 안내 데스크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채널로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핑이라고 하는 부서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름이 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핑이라고 하는 부서는 어떤 업무를 보느냐? 이 핑이라고 하는 부스가 보는 업무 내용을 지정한 것이 핑 채널입니다. 핑 채널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핑 채널의 업무예요. 얘도 유저 보시면은 유저 피닉스 채널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켓은 유저 피닉스 소켓이에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는 공부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하게 다시 상기되시고 있는 되는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옮겨놓을까요? 다시 왔어. 그래서 엔드포인트 소켓 채널. 그래서 어느 한 소켓은 특정한 채널들을 그래서 어느 한 원 소켓 매니지즈 모아된 원 채널 하나 이상의 채널을 관리하는 것이 소켓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켓은 피닉스 소켓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채널은 또 피닉스 채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채널의 역할. 그럼 채널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조인 리퀘스트에 대해서 억셉트하거나 리젝트하거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이걸 어슬라이제이션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메시지를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라고 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니까 팝서베어로부터의 메시지로 처리를 합니다. 요것과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건 뭔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 부분도 이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할 클라이언트는 WSCAT 요 녀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거예요. 그럼 일단 WSCAT으로 먼저 클라이언트를 구성해보죠. npm install에서 WSCAT 이렇게 한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설치하시고 설치하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전에 우리 피닉스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요 WSCAT 설치를 이미 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터미널을 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서버가 동작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 이렇게 서버를 돌려놓고 지금 현재 달라진 내용은 뭐가 달라졌느냐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달라진 것은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핑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뒀고 요 내용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한 줄밖에 두 줄 몇 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와일드카드 채널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요 내용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그 소스 코드에서 그대로 그냥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든 피닉스 앱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제일 간단하겠죠. 자, 해서 유저 소켓 있고 뭐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열어놓은 것은 핑 채널 하나만 열어뒀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속으로 처리했어요. 그죠? 그리고 핑 채널만 살려두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받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뭐 많아요. 그러니까 헬로 소켓에서 파이프라인에서 뭐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걸 몽땅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각각의 장에 필요한 파일만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유저 소켓하고 그다음에 핑 채널 어디 갔나요? 핑 채널 여기 있군요. 요 두 개를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유저 소켓도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는데 요걸 다 열지는 말고 요것들은 주석을 처리해 놓고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요것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핑 채널만 그죠? 핑 채널만 남겨 놓고 그리고 핑 채널만 복사하고 핑 채널도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 많이 있는 것들 다 주석으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핑 여기까지 주석 처리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도 이만큼 주석 처리하고 얘만 남겨놓으면 되겠네. 그죠? 조인은 살려둬야겠네. 그죠? 조인 살려놓고 핸들링 요 두 개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핸들 인 됐고 뭐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사라졌네요. 좀 전에 오류 메시지가 하나 났길래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